네,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보다가 이옷 사고 싶은데 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? 22일 네이버 포레스트 CIC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한 셀렉티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트렌드판에 우선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셀렉티브는 콘텐츠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 오는 3월 5일 웨스트랩 영역에 별도의 셀렉티브판으로 적용되는데요. 기존 네이버 모바일 사용자는 쇼핑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행되는 이 서비스는 정제된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또한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콘텐츠와 제품을 연결해주는 디스커버 기능도 있습니다. 기존 SNS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용자를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, 팔로우도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저장해뒀다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셀렉션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가도 찾지 못해 아쉬웠던 적 저도 있는데요. 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창작자와 소비자가 더 가까이 만나는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